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저하고 한 약속은 벌써 잊으신 겁니까? 저 실장님, 진심으로 믿고 존경하면서 모시고 싶습니다. 제발 이정혜 씨에 대한 욕심은 버리십시오! 이 자식아! 이정혜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? 이정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네 놈이 아니라 강기태 그 놈이라는 거 왜 말 안 했어? 나보다 강기태 그 놈을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더 앞선 건가? 네 놈이 날 믿지 못하는데 내가 네 놈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? 내가 지금 이정혜한테 관심을 갖는 건 나를 향해 칼을 겨눈 강기태 그놈에 대한 분노일 뿐이니까 더 이상 날 탐욕에 사로잡힌 놈으로 내도하지 마라. 또다시 날 실망시킨다면 이번엔 내가 네 놈을 버리겠다. 내가 널 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그땐 넌 파멸이야. 완전히 끝장나는 거라고. 내 말 명심해, 이 자식아. 에? 죄송합니다. 제가 모시겠습니다. 됐어. 대체 무슨 일입니까? 우리 정희하고 장 실장님이 왜... 양 사장, 최 감독. 예. 예. 오늘 일은 못 듣고 못 본 걸로 합시다.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말아요. 내 말. 알겠어요? 예. 알겠습니다.